상하나와 이기자의 닭가쇼. 안녕하세요. 두둥. 저희가 엄청난 걸 준비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거죠. 정말 엄청난 거죠. 선거일이 며칠이죠? 4월 15일입니다. 그럼 그 전날 14일 저녁 10시부터 밤 12시까지 2시간 동안 저희가 라이브로 닭가쇼를 진행합니다. 네,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는 겁납니다. 2시간 동안 라이브라니요. 네, 여러분들이 댓글 다 달아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도 다 달아드리고요. 저희가 생각도 안 했는데 무서워요. 지금 벌써부터 무섭습니다. 그러나 4월 15일이 선거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14일 날 선거 판도가 지금 어떻게 돼 네. 있고 내일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지 히스트라담스가 네.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라고요? 4월 14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라이브로 해주시고요. 그 아마 알림을 하면 올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셔서 하면 되고요. 9일부터 공표가 금지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여론조사 결과 발표할 수 있는 시각이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안동 MBC가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한 결과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끈따끈한 거 지금부터 저희가 파헤칠 건데요. 네. 선거구 별로 보죠. 안동시 네. 예천구 선거구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누가 1등인가요? 두두두두두. 네, 1등 미래통합당 김영동 후보입니다. 34.8%고요. 그 다음은 무소속 권태기 후보 22.3%,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삼걸 후보 17.6%, 네. 무소속 권오울 후보 9.3%. 생각보다 낮은 것 같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우리공화당 박인우 후보 1.1%, 국가혁명배당금당 신효주 후보 1%가 안 되네요. 0.8%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 김영동 후보, 그 다음 권태기 이삼걸 후보, 이 후보 간 격차가 사실은 10% 내외,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별로 안 나요. 한번 해볼만 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무소속 권태기 후보, 무소속 권오울 후보. 권태기 후보는 22.3%, 권오울 후보는 9.3%. 이렇다면 선거가 아직 남았으니까 혹시 단일화를 할 가능성은 없나요?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31% 정도가 되나요? 합치면요? 그렇죠. 네. 단일하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이제 위협적인 퍼센테이지가 될 수도 있죠. 그럼 김영동 후보랑 차이가 5차범위 안에 들어가. 그런데 제가 거구나. 보기에는 이거 단일화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히스트라담스가 보기엔 아닙니까? 네네네. 단일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제가 예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지금 뭐 이미 본선에서 뛰고 있고 선거가 남은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딱 보니까 무응답이 14.1%예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2위를 달리고 있는 권태기 후보가 이걸 다 가져간다면 해볼 만한 거 아닌가요? 또 위협적이죠. 그리고 또 민주당 이삼걸 후보도 네. 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아직 때문에 남아있으니까요. 예, 무응답층도 많은 상황이고 또 이 그 전에 저희는 이번 한번 여론조사를 했지만 그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게 퍼센테이지가 점점 올라오고 있는 추세다. 이러면 또 이게 무서울 수 있는 거죠. 네. 예. 연령대별로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올해부터 18세 이상이 유권자로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세 이상부터 20대까지는 지지율이 가장 높은 쪽이 김영동 후보고요. 그러나 30대, 40대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쪽은 이삼걸 후보인 거예요. 아무래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30대, 40대에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경북이 다 보수 통합당 텃밭 신데 네. 자 민주당 후보 하나 내자 이렇게 되면 지역은 엄청 달라지지 않을까 아마 이런 심리들이 30대 40대 현실적으로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0대 이상부터는 다시 김영동 후보 지지가 높습니다. 이거는 연령대가 그렇군요. 높을수록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선거 득표에 따라서 기탁금이나 선거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몇 퍼센트예요? 15% 이상 득표를 하게 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10에서 15% 사이를 받게 되면 네.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요. 아이고, 15는 무조건 넘어야겠네. 네. 그 다음에 득표율 10% 미만이다. 그러면 네. 땡전 한 푼 못 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비용은 공식적으로 네. 국회의원 같으면 1억 8,900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단 위법 행위만 하지 않으면. 1% 받아도 선거 비용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럼요. 이건 뭐 나쁜 사례인데요. 어떤 네. 분들은 여기 선거 나갔다가 가짜 영수증 끊어가지고 냈다고 하고 돈 남기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뭐 과거에 뭐 그런 사례도 있었다라는 의혹을 좀 제기했던 사례가 좀 있습니다. 가졌던 분들이. 선거 비용 100% 모두 다 돌려받는 걸 몰랐어요. 아 그래요? 나가 보시게요?
나가볼까요? 찍어주실 거예요? 뭐 어차피 투표를 하고 간 게 없으니까 그냥 그거 개의치 말고 나가보세요. 선배님 찍어주면 나갈게요. 찍어주시겠어요? 아니 왜 자꾸 그러시냐고. 안 찍어주시려고 합니다. 찍어줄게. 이렇게 찍어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소중한 한 표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찍어주셔야겠죠.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구 선거구도 한번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미래통합당 박형수 후보 역시 44.7%로 1위고요. 그 다음이 무소속 장윤석 후보가 네. 18.5%. 여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격차가 나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보다 낫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지역구도라는 게 이게 불이 붙으면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영주가 한 9만 명 가장 많죠. 예, 정도 네. 되고요. 나머지 영양봉화 울진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유권자가. 그렇기 때문에 장윤석 후보 같은 경우에 영주 출신이고요. 네. 박형수 후보 같은 경우에 울진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기존에 또 선거구가 영양봉화 울진이 묶여있기 네. 때문에 박형수 후보 열심히 여기 다져놨기 때문에 이걸 다 가져간다. 그런데 장윤석 후보가 영주를 꽉 잡고 있다. 네. 이러면 또 모를 일이죠. 그래서 네. 여기는 관건이 지역구도에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 투표 의향. 그러니까 나는 누구 다 지지를 하는데 아유 누구 지지하냐고 물었죠. 물었을 때 아 나 투표할 생각 없어. 라는 답이 66.9%인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지지할 후보를 모르거나 네. 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답이 90%나 되는 거예요. 90%요? 닭가슴 이거 안 네. 보신 분들이 많나 보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네. 높다는 층은 이 유동층이 좀 많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윤석 후보님, 황재선 후보님, 국가혁명배당금 후보님까지 네. 열심히 표를 주워 모으시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재밌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권자분들도요. 누구 다 싫다고 안 뽑으시면 안 되고요. 덜 싫은 사람 뽑으세요. 그냥 가장 덜 싫은 사람. 그렇죠? 그렇죠. 네. 좋은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 나타나기 힘들어요. 예, 좋은 사람이 없다. 만약에 저는 좋은 사람이 있지만 만약에 좋은 사람이 없다. 아 있으세요?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좋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정말 그래도 덜 싫은 사람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뭐 그런 예. 것도 있었어요. 전 아직 결혼은 안 했으니까 남편감 고를 때도 좋은 것만 보이지 말고 그냥 싫은 게 없으면 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현명하시고 하지만 저는 좋은 사람 찾을 거예요. 그러다가 더 늦어지면 곤란하십니다. 상주시 문경진 한번 볼까요? 누가 1등일까요? 네, 여기 미래통합당 이미자 후보가 네. 무려 50%가 넘었습니다. 51.7%입니다. 예. 그렇죠. 네, 무소속 이한성 후보가 15.2%, 더불어민주당 정용훈 후보가 불과 0.3%포인트 차로 14.9% 네. 지지를 받았고요. 그 다음 국가혁명배당금, 네. 이 언우 이름 예쁘다 했죠. 이분 1.4% 네. 예, 받고 있습니다. 언우 야랑이요. 네. 아니, 이름이 예뻐가지고, 아이 이름. 예. 1.4%. 네, 그렇습니다. 여기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럴 게 없네요. 아, 근데 여기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이한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가 갑자기 한 달여 만에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이분이 만약에 기존에 지난 4년 동안 공략했던 영주 문경 예천이다 이러면 영주에서 사실 이분 지지도가 상당히 체감 지지도가 높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이 바뀌면서 영주에 있는 분들이 지금 지지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영주에 있으면서 영주에서 지지해주셔도 그치, 표로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한성 후보 같은 경우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용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또 젊은 층에서 반짝반짝 하시는 분이에요. 정용훈 후보 삐까삐까를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 일본 말이죠. 삐까삐까 일본 말이에요. 삐까삐까 삐까쪼. 여러분 저희가 일본 말을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일본 말인지 모르셨잖아요. 일본어인지. 아, 아셨어요. 요즘 아, 그래요? 보시는 분들 얼마나 독특하시나? 아니 근데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정용훈 후보님이 본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쓰는 겁니다. 그분은 반짝반짝 공약도 반짝반짝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너무 유치했나? 삐까삐까 삐까쭈 정용훈 후보님. 네. 네 다들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군의 의상 청송 영덕구 선거구 보죠. 여기도 재미가 없어요. 아우 정말요. 여기는 이렇게 재미가 없으면 선거가 좀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흥분을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추우면 콧물이 자꾸 나가지고. 네. 통합당 김희국 후보가 무려 네. 60% 지지, 그러니까 58.9% 지지 받았어요. 점점 오르는 순서대로 일부러 이렇게 뽑으신 거예요? 너무너무해. 여론조사에서 이만큼 나오는 건 이거 곤란하죠. 이러면 유권자들이 아주 흥미진진하지 않습니다. 자, 민주당 강보성 후보 16.3% 받으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분 꼭 빼놓으면 안 됩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이광희 후보 1.8% 무려 1.8% 지금 국가혁명배당금당 네. 후보 중에 지지율 가장 많이 지금 받으셨습니다. 뭐 후보 지지도 미만이거나 1%거나 이렇게 그렇죠. 근데 무려 1.8% 이분 거의 두 배다라는 근데 신기해요. 왜요? 아 이분 이분 주소가 상주거든요. 군위도 아니고 의성도 아니고 청소 영덕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가장 높지? 그럴 수 있죠. 아, 네 이분 존속상해 존속 폭행 전과가 있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이런 말 하면 또 무섭네. 빨리 네. 다른 얘기해 빨리. 네네네네. 맞아, 여기는 네. 그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그래서 그쵸. 전통적으로 통합당 지지 텃밭이기 때문에 네. 또 통합당 김희국 후보가 의성 출신이세요. 네. 물론 대구에서 국회의원 잠깐 하다가 이쪽으로 오셨지만 그런데 이제 강보성 후보는 영덕 출신이에요. 또 인구도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김희국 후보의 지지가 상당히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지 않았나. 강보성 후보는 정치 신인이잖아요. 그렇죠. 신인이죠. 그래서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일주일 남았습니다. 근데 강보성 후보가 생각보다 저는 높다고 느껴져요.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미래통합당 정당 지지도를 보면 김희국 후보 지지나 비슷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지는 여기가 전통적인 그 통합당 보수 텃밭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지지가 이제 15.9%인데 강부성 후보 인물 지지는 이거보다 더 높아요. 16.3%거든요. 그만큼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셨고 이름을 알렸다. 그렇죠. 굉장히 지금 선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상주시장 재선거를 보죠. 근데 왜 다 국회의원인데 여기 상주시장이 재선거를 하는지 그러니까요.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짚어야죠. 이거는 저희 닭가쇼에서만 짚을 수 있는 거고요. 다른 분들 불편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그냥 묻어가려고. 네, 왜냐면 지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잖아요. 그런데 시장 재선거를 하는 이유는 이 직전 상주시장 황천모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서 이 직을 박탈당했어요. 시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장 계속 뭐 2년, 3년 동안 공석으로 놔둘 수 없잖아요. 조성이 부시장만 좋은 일 시킬 수 없잖아요. 네. 지금 부시장이 시장 권한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건 농담이고요. 네, 어쨌건 밝아지신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밝아요, 사실. 이분 처음에 상주시장 초창기에는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네. 황천모 시장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무래도 부시장이라는 자리가 시장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이렇게 조율할 네, 밑에 직원들도 해야 되고 그런데 또 황천모 시장이 성격이 또 한 성격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덕이 쌓였나 봐요. 조성희 부시장님. 덕이 쌓였나요? 이분은 대대로 운이 좋으셨어요. 대대로? 아니지. 도청이 있을 때부터 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승진도 좀 빠르셨고 네, 다들 이분 운이 좋으신 분이라고 행운아라고 인정을 하시는 그래요? 거예요. 3대가 덕이 쌓았나? 아니 근데 네. 3대가 덕이 쌓으면 주말부부잖아요. 근데 주말부부 더하기 선거를 하지 않았는데도 단체장 역할을 하세요 지금? 그럼요. 근데 선거를 하지 않고도 단체장 시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거의 뭐 곱하기 이 6대가 덕을 쌓았다고 볼 수 있죠. 제곱을 해도 돼요. 36. 그런데 어쨌건 우리가 왜 상주에 재선거를 하느냐. 이거는 통합당에서 낸 황천모 시장이 직을 박탈당했기 때문인데요. 네. 선거 비용이 재선거 비용이 평균 뭐 5억이 된다고 했나요? 저희가 5억이었나요? 10억이었나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어쨌건 수억이 들었습니다. 우리 세금이 안 들어도 될 세금을 수억을 들였기 때문에 이 후보를 낸 통합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고 또 네. 사과를 하셔야 될 부분이죠. 의뢰 안 써도 될 세금을 이렇게 맞습니다. 쓰니까. 어쨌건 지금 이렇고요. 후보 지지도를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나요? 네. 통합당 강영석 후보. 왜냐하면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편차가 이렇게 나버리면 진거운 거예요. 선거가 재미가 없어요. 강영석 후보 59.7% 거의 60%에 육박했고 제일 높네요. 그러니까 모든 그렇습니다. 선거 중에서도. 그러나 민주당 조원희 후보 18.6%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네. 18세 이상부터 20대까지는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어요. 조원희 후보가 젊은 분들한테는 네. 지지를 엄청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무소속 뭐 한백수 후보 3.6%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선거가 이렇게 싱거워지다 보니까 뭐 저희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 유권자도 그런가 봐요. 그래서 투표 의향이 없다.
그러니까 넌 누구 지지하니? 라고 물었을 때 나 투표할 생각 없어 라고 했던 분이 73%나 돼요. 너무 높은데요. 그러니까 나는 뭐 지지할 후보가 없어 별로 뭐 마음에도 안 들고 투표할 생각이 없어 73%가 되는 거죠. 안 됩니다. 15일 괜히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투표하시라고 빨간 날이 된 거잖아요. 투표는 꼭 하셔야 됩니다. 덜 싫은 사람. 네. 그래서 나머지 그 이제 1위 강영석 후보 이외의 분들은 열심히 이분들을 또 설득을 하고 네. 또 자기의 공약이나 정책을 보여주시면 또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죠. 조금 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저는 신기한 게 다른 네. 데서는 뭐 의원님 이렇게 국회의원님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근데 상주시장 후보님들은 서로 이렇게 시장님이라 부르는 거더라고요. 네? 무슨 말이에요 그게? 벌써부터 아니 선거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좋은 힘을 주기 위해서인지. 아 서로? 네. 아니 서로 이렇게 서로는 아니고 그냥 한 캠프끼리는 시장님이라 부르시는. 아, 그 캠프에서 아 네네네 오늘 저희 그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네. 상주시장 우리 법정 토론회 안동 MBC에서 네. 했는데요. 민주당 조원희 후보가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강영석 후보는 벌써 시작이 됐다. 상주시장 강영석 이렇게 홍보물을 이렇게 뿌리고 있다라고 하셨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런 건가요? 그러나 이제 강영석 후보 캠프 쪽에서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합당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왜곡을 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상대 후보 쪽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의 신청도 했는데 뭐 통합당에서는 강영석 후보로 공천을 줬고 그러나 경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탁 잡고 이제 민주당 조원희 후보께서 우리 토론회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조원희를 지지를 하면은 재선거를 할 우려도 없고 굉장히 뼈 있는 말이죠. 그 말에는 뼈가 아주. 네. 그러나 당사자 강영석 후보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전혀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르는 일이어야 하고요. 그래야 합니다. 그쵸? 재선건데 이게 또다시 되면 안 되잖아요. 아 이러면 이거는 뭐 이러면 조성이 정말 말이 안 되죠. 엄청난 조성희 부시장님이 안 되셔서? 아니요. 이렇게 만약에 또 재선거가 되면 도대체 언제까지? 아유, 그러면 상주는 정말 아유, 심각한 겁니다. 네,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또 엄청난 걸 준비했으니까 한번 알려드릴 순 없잖아요. 언제라고요? 네. 4월 14일입니다. 10시부터 밤 12시까지 무려 2시간입니다. 네. 라이브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선거 전날 뭐 하시겠습니까? 선거 전날 막 나가서 놀기도 그렇고 또 캠프에 계신 분들은 이제 선거 운동 다 하셨고 좀 쉬실 틈이잖아요. 근데 그냥 쉬시긴 좀 재미없잖아요. 저희 닭가쇼 구독 네. 하시기 바랍니다. 히스트라다무스가 나오는 거죠. 히스트라다무스가 누가 될지 한 분 한 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붙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1000분 넘으면 히스트라다무스니까 이렇게 수염 붙여서 누가 될지 보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 1100명이 넘으면 강하나가 이때만한 점을 찍을게요. 여러분 점을. 다 여기로 들어가실 수 있게 점을 네. 1100명이 넘으면 기분 내키면 여기 말고 200명이 넘다 여기도 점을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닭가시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서요. 이 한 페이지로도 이제 부족해졌어요. 감당이 안 돼요. 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게요. 광고 보니까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 효과가 엄청나요. 조금입니다. 아까 보니까 빛과 소금을 굉장히 크게 써셔가지고 제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네, 사회적 경제계 빛과 소금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 그리고 여기 대표님 사회적 경제 아이고 말이 안 나오네 거짓말 하려니까 말이 안 나오네 사회적 경제 활동가 중에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기 대표님이 박명배 대표님. 아는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친한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꽃화원 영정바구니나 근조화환 축하화환 필요하신 분은요. 서울 꽃화원으로 문의하시면 되죠. 네 재단 장식도 아주 잘합니다. 이분 대표님 꽃을 아주 잘 꽂습니다. 기가 막히게 좀 100m에서도 꽂는다는 말이 있는데. 아주 예쁘게 네. 아주 잘 꽂아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환경을 생각하는 주요 산업 개발도 저희 닭가슈를 응원해주고 계시죠. 네 아우 고마운 분이시죠 이분.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성실 납세자로 상까지 받으신 분이세요. 저희가 네. 후보들을 봤는데 체납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업에서 이렇게 성실 납세를 한다는 건 여기 아니에요. 예, 여기 대표님 남편분이 네. 또 선출직이세요. 아. 예, 그래서 아유 납세 이런 거 다 중요하죠. 그럼요. 네. 그 사실 생각나는 거 아깝거든요. 아깝게 생각 안 하고 내시니까 대단한 그러니까, 분들이에요. 뭐 돈이 좀 되니까. 아, 돈이 되면 세금을 더 내잖아요. 그러니까 성실 납세. 네네 빨리 돌려요 빨리. 네네. 국내산 신선한 참 고등어만을 엄선하여 국내산 천일염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철저한 위생관리와 위생으로
품질 관리와 위생을 믿고 먹을 수 있는 안동 명품 안동 간고등어. 이게 또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아 그럼요. 여기 일반 간고등어 말고요. 네. 어떤 제품이냐면 뼈를 다 발라내가지고 네. 반을 딱 갈라가지고 진공 포장을 했거든요. 아, 다 씻어서 그래서 집에서 이거를 딱 꺼내가지고 그냥 구워서 바로 드실 수 있어요. 생선 이렇게 가시 바르는 게 영 불편한데 냄새도 안 나고 얼마나 좋아요. 정말 입에서 사르르 녹아요. 여기 간고등어 가게는 안 하시죠? 가게 하시면 저희 회식하면 좋은데. 네 알겠습니다. 구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농업용 드론 한 대로 약재 살포와 입재 살포까지 가능하고요. 항공 방제, 항공 방역, 드론 교육, 제작 판매까지 모두 다 가능합니다. 경북 항공 지역 대리점 모집하니까요.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드론이 또 대세잖아요. 그럼요. 드론이 중국산이 대부분이죠. 그거 고장나면 버려야 돼요. 근데 이거 국내산이거든요. 국산 기술로 만들었는데요. 네. 이게 요즘은 이제 농경지에 농약을 뿌리잖아요. 네. 근데 그 일일이 어떻게 다 힘들잖아요. 드론으로 쫙 뿌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탁월한 최적화돼 있는 이 드론입니다. 경북 항공이. 교육까지 다 하니까 네. 드론에 대해 알고 싶다면 여기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판매까지 합니다. 네, 네. 국내산 네 가지 식물 원료로 일체 방부제나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아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순자 안동생강 상쾌한 목에 목 사랑에 이렇게. 네, 목을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네네네. 이걸 먹어야죠. 아, 강하나도 많이 드세요. 네, 네, 저 요즘 생강 진짜 많이 먹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네, 이거 먹기에 편한 것 같아요. 이 소포장 일회용으로. 포장도 예쁘더라고요, 노란색. 아, 네. 좀 먹고 싶어지네. 그리고 네. 저희가 또 후원하는 분이 또 계셔요. 네, 방금 들어오셨어요. 네, 형광 기획인데요. 객석 햇빛 빛가림 시설, 재난재해 비상 대피소로 쓸 수 있는 코이 텐트, 대형 에어 텐트 특허 출원 제품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분이 사실 제가 아는 분인데요. 막 방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또 아는 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면 이분이 음악회나 여러 행사에 많이 음향이나 뭐 이런 걸 하시는 분인데 이제는 거기를 해보니까 비가 오고 뭐 이러면은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에어 텐트 이걸 만들어가지고 비가 와도 관객들이 볼 수 있고 햇볕도 가리고 이런 걸 개발하셨나 봐요. 특허까지 출원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행사할 때 이렇게 천장도 있고 다 빛가림 시설 있고 이런 너무 좋죠. 그렇죠. 장족의 발전. 효광 기획입니다. 지자체 그리고 대형 행사 계획하시는 분들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인과 함께 세탁 서비스를 하면서 꿈을 만들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의성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드럼통 살균 세탁은 뭐 기본이고요. 대형 이불 세탁에 대량 수건 세탁, 단체복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여기는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인데 보통 종사자만 보조금이 나오고요. 네. 이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하는 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노인 요양시설이나 숙박시설, 수련시설 손님들이 없어가지고 세탁을 맡길 곳이 없어서 네. 이분들 지금 일거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 월급을 못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워낙에 깨끗하게 잘하는 곳이니까 여러분 믿고 맡기셔도 된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네, 노인 요양시설, 숙박시설, 수련시설 대표님 꼭 좀 연락 주십시오. 강하나와 이 기자의 닭가쇼. 제발. 14일에 만나는 거예요. 10시. 두둥.